섬 앞쪽으로 지금 썰물 상황인데, 노량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물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썰물 상황에는 남쪽으로 물이 나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섬의 모습입니다. 물살이 지금 제법 속도가 나면서 물살이 지금 쭉 빠져나가고 있네요. 조류대를 통과해서 물살이 지금 여수 쪽으로 곧장 빠져나가는데, 이쪽 물살 지역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런 물살은 약해질 겁니다.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저께 비 오고 좀 바람이 쌩쌩 불고 파도가 좀 세서 그런지 몰라도 물이 탁하네요. 내일 정도 돼야 물이 좀 맑아질 것 같습니다.